할머니 입에서도, 할머니 입에서는요, 뭐 우리 기준이 엄마도 엄마 뭐 문제지만요, 참 자식들 참 골아프겠는데 이거. 이 둘째 애는 혹시 아프지 않아요? 아프죠? 뭐 장이 아닌 장이라는 말이 나와요. 병을 사주에 태어날 때부터 내가 얘가 사주에 이 몸으로서 뭘 하나는 가지고 가야 된다는 그걸 가지고 있고 와 사주가 참 높습니다. 사주도 애가 높고요. 아들이요? 고집 있어야죠. 좀 짠하고 좀 짠하네. 말 짠. 엄마 걸 보니까 좀 짠하네. 뭐 당연히 일구종사는 안 되는 사람도 많은데, 내가 볼 때는 이 대주, 그러니까 남편이었죠. 그분하고 헤어지는 과정도 제가 볼 때는 순탄하게 헤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뭐 성격 차이, 뭐가 살아가면서 뭐가 안 맞아서, 뭐가 바람을 피워서 이게 아니라 이 이씨 집안의 조상들은요, 조금은 뭐라 해야 되노? 쉽게 표현을 할게요. 이씨 집안의 조상들은 젊었을 때 죽은 조상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혹시 남편이 같이 살때좀 난폭하거나 언어를 폭력하거나 아, 나쁜 게. 심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혼했죠. 제가 못 가려서. 지금도 똑같이 그걸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딸이 더 중요해요. 이딸 지금 완전, 뭐 이런 말해서 미안해요. 지금 도라이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죠? 뭐, 부모 밑에서, 아빠한테서 태어난 자손이라서 피를 물려받아서라고 하지만요, 이 대주를 이씨 집안의 조상, 청출자의 조상이, 대주한테 이렇게 왔지만은 이제는 이 자손한테 온 거예요. 이 자손한테 오니까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지만은 내아 같지가 않을 때가 많을 겁니다. 지금 다 그래서 제가 응? 진짜 또못 나가고 지금 며칠째 지금 아리하고 와, 큰일인데. 또라이 아빠 제가 이혼할 때는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는데, 진짜 정신병원에 가다 놓고 싶다. 제가 놓고 싶어요 진짜 제가 진짜 애들 잘 키우겠다는 게 하나의 그냥 제가 소송 이혼해서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애들 또라이 같으면요 제가 또라이라고 표현을 못 키우겠어요. 아이고, 나중에 엄마하고도 크게 뭐가 문제가 될수 있어요. 이미 문제가 된것 예, 더 서로 간에 육체적인 거라든지 더뭐 물리적인 상황, 이거 안 돼요. 못 살아요, 엄마. 같이 못 삽니다. 물론 엄마가 내배 아파서 낳은 자손이기 때문에 엄마로서 내 자식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지만 이 상태에서는요, 얘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졌지 나아지는 기미는 전혀 안 보입니다. 아시겠죠? 완전 우리가 이런 걸 갖다가 조상의 이씨지만 조상의 벌점, 신의 벌점, 벌점이 들어서 집구석이 누가 꼭 줄상문이 나고 죽어 나가야지만 그 집안이 벌전이 닥친다는 말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심한 게 있는 거예요. 진짜 초가 난 쥐가 죽겠다고 나왔거든요. 네. 손을 치기는 진짜 네. 제가 죽었으면 했어요. 솔직하게 네. 너 없어도 된다고. 저희 친정 엄마도 너 죽으라 했더니 할머니를 지금 고소하겠다고 지금 나왔거든요. 제가 이혼할 때뭐 길거리 행사로 왜뭐 행사가 있잖아요. 용돈을 받은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아빠한테도 받았다고 다른 건 치실이랑 뭐 다른 것도 받은 게 있었거든요. 그걸 받았다고 했을 때 하고 몇 년이 지난 뒤에 이혼 소송을 제가 걸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바람 폈다고 바람 핀 여자로 물렸거든요. 법정에서. 근데 그거를 제가 증명을 다 태서 법원에 냈어요. 저희 딸이 이번에 가출하면서 할머니 집에 갔어요. 할머니 집에서 고모, 삼촌, 큰 고모가 다 제가 바람 펴서 이혼한 걸로 말을 했네.
그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현아,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괜찮아요, 그거 다. 그렇게 해서 다 판결이 난 거라고 따지고 싶었다고 태국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애가 완전 돌아버린 거예요. 아, 제가 정말 애들을 키울 때는 애들이 참 착하다고 사춘기 때 저 애 안 먹였어요. 얘 제 피를 더 많이 받았다 생각하고 제가 키웠는데 지금은 얘 완전히 아빠 피를 그대로 물려받은 것 같아요. 이거 엄마 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들내미 같은 경우에는 사주 자체에 내가 질병을 살아 갖고 가야 되고 병이라는 걸 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의학적으로 뭐 이렇게 치료를 받는다든지 약을 평생 달고 살아야 된다든지 이렇게 한다지만은 이 애 같은 큰 애 같은 경우에는 영적 치료밖에 없어요. 영적 치료라는 게 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시겠죠? 무당들이 말하는 얘한테 이렇게 왕래하는 이씨 집안으로 이렇게 젊은 영가들 목을 지어서 천도를 시키고 얘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뱉게 난다는 표현이죠. 얘한테 있는 걸 뱉게 된다는 빙이 있는 거는 아니에요. 아직은 빙의가 아니라 이렇게 왕래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 정신일 때도 있지만은 아닐 때가 갈수록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정신과 약도 먹을 거 대부분 보면 정신과 정신병이라는 거는요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사주팔자의 정신병이라는 질병을 갖고 가진 않습니다. 태어날 때 사주에 이렇게 가물이 많은 친구들이 사람들이 기문살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조상의 바람을 맞아서 이렇게 정신적으로 우울증이라든지 조울증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 큰애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병원보다는 저희 무속인들이 고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고요. 작은애 같은 경우에는 무속인보다는 약을 달고 살아가야 되는 친구이기 때문에 무속인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그걸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엄마가 어느 점집 백집을 가더라도요. 무당들이 엄마한테 상수를 부리려고 얘 가지고 구대라 구대라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제가 그렇게 제가 형편이 좋지는 않거든요. 예. 얘 큰애 특목고 다니고 있어요. 이제 고3이거든요. 예. 예. 저는 학교 보내주고 싶은 마음도 없고 지금 애한테 너무 실망을 해버려서 떠나있어서 하니까 지금은 직장도 안 나고 안 맞지. 진짜 일요일 전부터 한 끼도 못 먹어서 오늘 여기 와서 아까 저 빵 먹은 게 다 고통했으니 힘도 없고 저는 지금 직장도 일하러도 안 나가고 싶고 이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한번 방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뭐 물론 저는 뭐 구슬 막 뭐 해라 뭐 이라는 선생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영적인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안 할 수는 없고요. 금전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금전이 힘드니까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뭐 무료점사를 보러 오시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무료로 하는 부족 신청도 했어요. 똑같은데요. 저한테요? 네. 근데 그 다음에 확인해 보니까 안 됐더라고요. 선생님. 맞아요? 매일 듣거든요. 선생님. 제가 많이 의지하고 있었거든요. 제 개인 채널을 보시네. 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제가 정말 애들 열심히 키웠는데 엄마 선생님 너무너무 힘들고 다 제가 죽고 싶어요 선생님. 이거는 한번 봅시다. 제가 지금 저 죽고 싶어도 작은 애 때문에 죽지는 못하고요. 선생님. 아유 그러면 돼요. 그러면 안 되지. 누나가 하는 걸 다 안 하니까 제. 자 작은 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픈 거를 인정, 아픈 게 이제 뭐 이렇게 약을 달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은 자 엄마 입장에서는 예은이가 이 나이에 다른 애들처럼 정상적인 생각과 정상적인 마음가짐이고. 엄마하고 합의만 이렇게 잘 맞고 엄마 딸로서 이렇게 엄마로서 서로 간에 잘 지내고 하면 엄마 걱정 없잖아요.
그냥 엄마가 이제 마음 편안하게 내 아르바이트든 일이든 이걸 해가면서 자식도 키우고 살면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가장 원인은 제가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엄마가 원인이 아니라 얘가 원인이라고요. 애가. 응? 알겠어요. 내가 이거 방법을 제가 그때도 이렇게 뭐 부족 그거 신청을 했었을 때도 그 내용을 다 읽어보거든요. 아마 본인이 채택이 안 됐을 때는 이거는 부족으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제가 채택을 안 했을 거예요. 무슨 말인가 했겠죠. 우리 무속인들도 초를 캐서 빌어가지고만도 되는 것도 있고 또 부족을 지녀서도 되는 분들도 있고 또 뭐 이렇게 큰 무슨 무속 행위를 해가지고도 되는 분들도 있고 다 우리가 보면 다 각자에 맞게끔 다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부분은 우리 굿이라는 거는 금전 부분이 걸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용문 사장하고 얘기를 조금 해가지고 한번 의논을 좀 해볼게요. 제가 하는 일은 잘 되겠습니까? 지금 직장도 그만두고 싶어요. 엄마가요. 엄마 예, 빼고 엄마만 봤을 때는요 내년부터는 좋습니다. 하는 일이든 뭐든 하지만 얘네들이 걸리고 엄마 집을 생각을 하면 거기서부터 내가 마음이 편치 않기 때문에 내 좋은 기운도 못 받아 먹는다고요. 예? 집에서부터 직장으로 일하러 나가면서 어두운 기운을 가지고 나갔는데 밖에서 무슨 좋은 일이 생기겠습니까? 맞죠? 입에 살기 싫다는 것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분이 무슨 좋은 일이 생기겠습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원인이 가장 중요한 원인만 해결이 되면 옆에 부수적인 거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된다는 말이에요. 가장 여기서는 가장 큰 원인은 이 딸이니까 한번 봅시다. 제가 이것도 인연인데 두 번이나 이거 인연인데 제가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갈 수는 없고요. 제가 뭘 한번 볼게요. 성준이는 둘째는 학교를 기숙사 학교 가고 싶어 하거든요. 보내도 될까요? 예, 보내세요. 근데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관리하는 부분은 지도 지 자신도 잘 알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렇게 어린 애 나이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가 할 거고 왜 기숙사를 가고 이렇게 해야 되냐면 얘네 둘 다 보면 어렸을 때 엄마 품에 있을 때만 엄마 자식이지 크면 얘네들 사주가 다 독립적으로 나가서 살아야 되는 애들이에요. 정상적인 엄마가 이혼을 하지 않고 엄마 아빠가 사이가 좋고 그 부모 밑에 자식이라 해도 얘네들은 나가서 살아야 되는 애들이라고요. 아시겠죠? 제가 마음이 불안해서 둘째는 제가 마음이 많이 불안해서 아직까지 아침밥도 저한테 먹어야 되고 아침에 과일도 꼭 먹어야 되고 이제 그런 걸 봐야지. 자 사주상에는 애가 나가서 기숙생활을 하는 게 좋지만은 혼자 나가갖고 얘가 몸도 정상이 아닌데 혼자서 할 그 교육이 안 되면 엄마가 데리고 있어야죠. 맞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지 혼자서 얼마든지 약도 잘 챙겨 먹고 밥도 잘 챙겨 먹을 그느 정도가 되면 나가라는 말이에요. 응? 그느 정도가 안 되면 엄마가 옆에 끼고 있어야 돼요. 아무튼 모르겠어요. 너무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거는 제가 한번 좀 볼게요. 네? 맞춰볼 것 같아서 너무 힘들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빠랑 소소 이혼할 때부터 더 힘든 것 같아요. 아무튼 걱정하시지 마시고 힘내세요. 네? 아시겠죠? 네.